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저기요? 한 번 더 되물었다. 예. 그리고 전화가 뚝 끊겼다. 와, 형! 와, 나 지금 소름이 확 돋아요. 와, 진짜로? 이거 브이라이브 보고 있어요, 형? 아니, 나 품에 하고 있는데 지금 무서운 얘기 하고 있다고 놀리러 가네. 와. 와, 미쳤다. 예빈이 안녕. 와. 제가 지금 나가지 못하고. 와, 미쳤다. 어, 나 못하겠어. 안 할래.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공동묘지가 있었어요. 근데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제가 모르겠어. 이거 얼마 전에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. 아, 이거 할게요. MBC 심야 간담회라는 곳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. 이거는 그 양식장 그 얘기는 제가 까먹었어요. 다른 거 말해줄게요. 자, 저수지. 옛날에 저수지가 있었어요. 저수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수지가 있었어요. 저수지가 있었는데 아, 심야 계담에 맞아요. 심야 계담에 맞아요. 거기 저수지가 있었어요. 저 아, 옛날에 저수지가 있었습니다. 저수지가 있었어요. 옛날에 시골 마을이었어요. 일단 시골 마을이었고 세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. 두 명이 동갑이었고 한 명이 이제 동생이었던 거죠. 그래서 옛날에 줄넘기 알죠? 아, 줄넘기? 그거 뭐지? 줄뛰기? 날뛰기? 아, 그거 뭐지? 이게 줄 이렇게 뾱뾱뾱 하는 거 있잖아요. 줄 두 개 해가지고, 아, 잠깐만, 그게 뭐지? 아, 줄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가? 어쨌든 줄놀이? 줄놀이 맞나? 그 고무줄놀이. 고무줄 옛날에 그런 거를 이제 막 하고 놀았어요. 근데 갑자기 여름이었는지 비가 이렇게 슉 내리는 거예요. 비가 슉 계속 내려 비가. 그래서 와 뭐지? 비가 내리네?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비가 내려가지고 비가 많이 내렸던 거예요. 비가 많이 내렸어요.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제 그 옛날에는 왜 비가 그런 시골에는 많이 비가 오면 그 왜 댐처럼 물을 이렇게 막는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런 게 있어요.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거를 이제 뭐 빼야 되는 거예요, 어른들이.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내렸어요.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비가 자꾸 내려서 이제 그날은 집에 들어갔어요. 이 그 세 애기들이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다음 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런지 엄마가, 그러니까 어머님들이랑 아버님들이 이제 그거를 열어야 된다. 이제 그 물 개방을 해야 물이 안 넘친다 해가지고 피식한 거죠. 근데 거기서 놀고 있었어요. 막 놀고 있다가 또 이제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게 그 신발을 훅 떨어뜨린 거예요. 그래서 신발을 훅 떨어뜨려서 그걸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슉 열었더니
비가 많이 왔으니까 그 물이 휙 이렇게 나온 거예요. 휙 나가가지고 걔가 갑자기 그 물살에, 어리니까 그 물살에 휙 떠밀려가서 죽은 거예요. 근데 어디서 발견된지 알아요? 저수지에서 발견된 거예요. 저수지에서 이렇게. 근데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또 비가 오는 거예요. 또 비가 와서 또 비가 왔어요. 또 비가 왔는데 갑자기 그 세 명이랬잖아요. 한 명은 저수지 아래서 발견되고 또 한 명도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. 찾아봤더니 그 저수지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발견된 거예요. 두 번째에도. 그러니까 나머지 한 명 남은 애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, 어머님이.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 불안해서 용하다는 어떤 그런 신당에 데려간 거예요. 점을 보려고. 이거 왜 이러냐? 어? 이거 우리 딸 어떻게 살려야 되냐? 한 거죠. 근데 거기서 무당이 이런 소리를 해요. 비 한 번만 더 오면 쟤 죽어.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엄마는 얼마나 무섭겠어요. 와. 그래서 아 그리고 그 무당이 이렇게 한 거죠. 절대 대답하지 마. 이렇게 한 거예요. 어쨌든 죽어도 대답하지 마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엄마는 알겠다 했겠죠? 그 갑자기 엄마 무당이 엄마를 이렇게 딱 불러요. 그래서 뭐라 뭐라 말해요. 그리고 나서 비가 그리고 나서 비가 온 거예요. 거짓말처럼 며칠 뒤에 비가 오는 거예요. 얼마나 불안하겠어요. 그래서 딸한테 이래요. 절대 대답하지 마. 절대 대답하지 말라고. 그래서 딸은 일단 뭐 알았어 엄마 하겠죠. 근데 고작 5살 막 이런 되게 어린 나이였어요. 그 딸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고무줄 놀이 할 때 고무줄 놀이 할 때 그 노래를 막 하면서 뭐 땡땡아 놀자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. 그래서 걔는 어린 마음에 잠결에 뭐지 이렇게 친구들인데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친구들인데 언니 했는데 갑자기 몸이 이렇게 문 쪽으로 이렇게 피식 간 거예요. 그래서 걔가 막 이제 안간힘을 쓰고 막 이불을 잡고 막 안 가려고 막 이렇게 한 거죠. 막 안 가려고 막 이렇게 해서 엄마 불렀는데 엄마가 미동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 막 하다가 갑자기 하면서 여기서 막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가슴에서 심장이 막 불타는 것처럼 막 이게 막 으아 이렇게 한 거죠. 근데 그래서 심장이 갑자기 뜨겁길래 엄마가 일어나서 이렇게 엄마가 왜이래 해가지고 피식 옷을 걷었는데 여기 부적이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무당이 엄마한테 부적을 하나 해준 거죠. 이거를 그 아이의 옷 안에 넣어놓고 자라. 응? 옷 안에 넣어놓고 자라. 딱 했더니 진짜 옷 안에 넣어놨더니 산 거예요.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불현듯 또 생각이 나서 문을 확 열었어요. 그 밖에 문을. 근데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도 보면서 왜 이러지 하다가 진짜 사라졌네 한 거예요. 알고 보니까 무당이 문 밖에 인형을 놓으라고, 지푸로 만든 인형을. 그러면 그 인형을 대신 가져가게, 그 걔네 그 어린 귀신들이. 그래서 걘 살았겠죠? 어쨌든 너무 무서웠어요. 뭐?
아까 그 끌려가는 얘기할 때 너 목소리랑 겹쳐져서 여자 목소리 들렸다고요? 진짜로? 진짜로? 나한텐 안 들렸는데? 아, 진짜로? 나 이럴 줄 알았다, 진짜. 아, 진짜로요? 아, 뭐야, 아니래? 이런. 왜 돌려요? 왜 돌려요?